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받아보면 압니다. 그잖아요. 자기가 아는,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자기가 속죄를 받고 죄에 내재 사해진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가 되고, 그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뭐가 생기냐 하면은 마가복음 6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은요, 그게 거듭났다는 말이 거짓말일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육신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틀림없이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성경은 전혀 읽지 않는다, 성경 배우기를 싫어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게 이제 성경이 귀에 속속 들어오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주님 음성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줄 확실히 알 것이 안다.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친구들하고 더 친해. 그 동네가 저쪽 동네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물과 기름처럼 안 섞입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하나가 된다면은 그게 생명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게 구원 안 받은 증거다 그 말입니다.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속여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여기지 말라. 확실히 거듭나면은 거듭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듭난 크리스천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너는 유별한 별종이라고 싫어합니다. 자기 같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하고는 이거 얘기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얘기 제외하고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면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간 줄 안다. 구원받은 줄 확실하게 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하고 친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더 친해.
더 재밌어, 더 좋아요. 그게 동네가 저쪽 동네라는 증거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속죄받은 걸 확실히 알고 정말 속죄받고 성령이 들어오셨으면은요, 영적인 갈망이 생긴다, 갈망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애기 태어나면요, 저절로 얼마나 사모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요, 성경이 쏙쏙 들어오고 귀에 이해가 되죠. 하, 그렇구나. 이해가 막 되잖아요. 구원 안 받아봐요. 성경 배우는 시간 진짜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수련 들고 듣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견디기가 어려울걸요? 한 시간 반 설교. 아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완전히 고문입니다, 고문. 구원 받은 사람은요, 재밌다니까요. 귀에 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야, 속에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잖아요. 차이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